비춰진 세상을 열어 레이저 헐. 숨겨진 너를 보여봐. 저런 놀라이 거짓된 세상을 버려 Time to show. 어둠이 가려진 이 세상에 바라길 비추는 빛이 되니 오늘도 저 높은 곳을 향해 Come on, come on, Pioneer. 댄스 실력이 아직도 살아 있어요. 다른 아이돌 그룹에 비해서 동선은 굉장히 작았지만 이게 어떻게 깊이감이 느껴지지 않았습니까? 자, 문희준 씨 나오셨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문희준입니다. 네. 근데 네. 걱정했던 것보다는 스케치북 가족분들이 굉장히 환하게 이렇게 그 환호성을 같이 해주셔가지고 그럼요. 조금 긴장이 좀 덜했어요. 아까는 너무 진땀을 흘려가지고요. 예. 문희준 씨 하면 항상 떠오르는 것 중에 하나가 헤어스타일이 제일 먼저 떠올라요. 헤어스타일이 칼머리라 그러나요? 이 좀 삐죽하고 언밸런스 커트라 그러나? 네네. 이 머리가 어떤 상징처럼 느껴지기도 해요. 근데 사실 그 예전에 그 저희 데뷔했을 때는 그때하고 비교하면 지금 굉장히 많이 단정해진 거예요. 맞아, 그때는? 그때는 머리가 여기까지 왔어요. 그러니까 한쪽 머리가 이렇게 돼가지고 그때는 뭐 이렇게 바닥에 돌이 있으면 걸리고 그랬어요. 한쪽만 보이니까. 근데 그 단발머리로 이렇게 안 보여서 앞이? 안 보여서요. 이렇게 이러고 다니니까. 근데 그때는 사실 그 이유가 있었어요. 근데 왜? 근데 뭐 전사위에 늑대와양 이런 노래 강한 노래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한번 해보면 좀 강해 보이지 않을까 했는데 괜찮은 거예요. 거기 매력에 빠져가지고 계속 한쪽을 이렇게 하게 됐던 거죠. 근데 그 머리가 대유행했었어요. 그때 당시에 학생들 특히 걸그룹들이 대다수가 그 따라했던 거가 기억이 나요. 걸그룹이요? 네. 막 베이비복스 같은 분들도 다 머리만 그때 다 이랬었는데. 예, 참 오랜만에 듣는 팀의 이름이네요.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 얘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예. 알겠습니다. 빨리 넘어가죠. 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스피드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그때 베이비복스 참 좋긴 좋았어. 자,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문희준 씨의 이 칼머리처럼 이것만큼은 내가 원조다. 원조요? 요즘 얘기를 많이 하는 것 중에 예능돌이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아, 그래. 그러니까 아이돌인데 예능에서 이렇게 재미나게 이렇게 하는 사실 제가 데뷔했을 때도 정말 많이 했어요. 지금은 이제 오래전이어서 그런데 많은 분들이 웃으시면 행복하더라고요. 거기도 외모도 또 얼마나 타고났잖아요. 웃기게. 정말 이거 보기에 뭐. 제 선배님도 많이 좀 재밌으신 것 같아요. 그럼요. 그래가지고. 예. 하여튼 그래가지고 가요 프로랑 예능을 참 많이 했었던 지금의 그 후배들 중에서는 뭐 이렇게
조건 씨라든가 그러네요. 뭐 광희 씨 이런 분들이 사실은 90년대에는 이제 제가 좀 많이 했던 거 같아요. 맞아요. 네. 아, 자, 이제 3년 6개월 만에 새 앨범을 발표하셨는데 어떤 분들은 아, 락 음악을 또 다시 할 것 같다라고 네. 예상하셨던 분들도 있는데 모든 예상을 깨고서 네. 강렬한 댄스 음악으로 돌아오셨어요. 이번에 이제 댄스로 나왔잖아요. 네, 네. 근데 댄스로 나오려고 한 게 아니라 사실은 저는 제가 좋아하는 장르에 이렇게 꽂히면 해야 돼요, 무조건. 아. 그게 이제 저한테는 락이었던 것 같고 네. 이번에는 댄스 음악이라기보다는 이제 덥스텝이라는 장르에 제가 덥스텝? 예, 덥스텝이라는 장르에 제가 꽂혀가지고 덥스텝이 뭐예요, 근데? 덥스텝이요? 네. 두 박자를 4분의 그러니까 두 박자를 그러니까 쪼개는 거예요. 쪼개서 4분의 4 박자로 만들어서 네. 조금 더 빠른 그런 아 이게 그러니까 말로 설명하면 좀 그런데 입으로, 예를 들어 입으로 하면은 입으로 하면 예를 들어서 궁, 좀 탁, 궁, 궁 탁, 궁, 궁 탁. 쿵쿵쿵 다 이거 해주세요. 쿵쿵 다 쿵쿵 느리죠? 네 느린 스텝. 쿵쿵쿵쿵 다 쿵둔 따다다두두두 쿵둔 타 둔둔 쿵둔 따다다두두두 따다다두다다 두두두 다 둔둔 따 뭐 이런 거예요. 아 입으로도 힘드네. 아 이게 소리도 힘들고 예 이런 예 이런 그러는데 어렵네요. 아 근데 뭔지 대강 알 것 같죠. 뭔가 하여튼 그러니까 쉽게 설명하면 발은 느린데 몸이 빠른 거예요. 몸이 빠르면서 발은 느린 거. 뭐 이런 거죠, 이런 거. 이런 게 이제 덥스텝. 뭐, 예. 그런 겁니다. 예. 아 힘드네요. 예. 아 대강 뭔지 알 것 같아요. 그리고 네. 클럽에서 들어본 것 같기도 해요. 맞아요. 예. 클럽에 요즘 많이 나옵니다. 예, 아 이 장르가. 예. 아 이게 또 덥스텝을 재밌게 표현했다 또 욕 먹는 거 아닌가 싶. 아 예, 걱정이 되네요. 왜냐면 저희들이 예. 모르니까 이렇게라도 좀 알면 음악이 달리 들릴 수 있거든요. 음악 천재인데요. 예? 너무 음악 알아듣기 쏙쏙 이렇게 설명 너무 잘해주세요. 아 예, 강의 해볼까요? 예, 쉽게 괜찮을 것 같아요. 아니 진짜 말 나온 김에 네네. 앞에 들려주셨던 곡이 파이오니아라는 곡을 또 선곡을 해주셨는데 네네. 원래 타이틀곡이 이 곡이 아니지 않았어요? 네 원래 I'm Not Okay라는 곡이 타이틀곡이었어요. 왜 이 곡을 선곡을 하신 거예요? 아 스케치북에 나오면 네. 그 라이브로 이제 음악을 들려드려야 되잖아요. 네네. 사실 I'm Not Okay라는 노래가 라이브를 하기가 불가능해요. 예. 그러니까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네네. 라이브가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해요. 아 그러니까 이 춤을 같이 추면은 팝이라 그래서 네네네. 이렇게 가슴을 이렇게 튕기는 동작이 있는데 이걸 노래하면서 계속 해야 돼요. 막 하다가 막 꼬다가 막 하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걸 하면서 노래를 한다는 게 사실 해야죠. 가수가 라이브를 해야 되는데 네네네네. 90년대 아이돌 출신으로서는 도저히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요즘에 진짜 실력 있는 후배들 같은 경우는 많이 잘하죠 진짜. 제가 보면 너무 잘해. 뭐 빅뱅이라든가 동방신기라든가 뭐 샤인이라든가 이런 친구들 보면 어떻게 저런 춤을 추면서 노래를 어떻게 저렇게 하지? 너무나 정말 실력이 대단하지만 네네네. 립싱크를 주로 했던 90년대 아이돌 출신으로서는 이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솔직히 그냥 말씀을 드리고 제작진 여러분들께 양해를 구했어요. 네네. 근데 오히려 네. 스케치북이라는 것을 생각을 해서 네. 또 이렇게 또 선곡까지 바꿔주신 거잖아요. 보통은 여기 홍보하려고 타이틀곡을 대다수 분들이 고집을 하시는데 아니 그 생각을 제가 못했는데 안 나도 오케이를 했어야 되는데 이 면에서는 정말 감사드리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스케치북을 특별하게 생각해 주신 거니까. 아니, 아닙니다. 예. 아, 해야죠. 예, 라이브 해야죠. 문희준 씨가 사실 언제부턴가 굉장한 뭐 예전에 정말 대단한 인기였잖아요. 그런 뜨거운 인기만큼이나 댓글도 참 뜨거웠던 그런 또 여기 관객분들 되게 많은데 이 중에서 가장 크게 웃으신 분이 계신데 댓글 다셨던 것 같아요. 되게 다셨어?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아. 자, 그래서 온라인을 뜨겁게 달궜던 그걸 오늘 좀 지치고 힘든 네네. 마음을 어루만져드리는 테라피 토크를 저희가 조금 준비를 했는데 자 모든 상처는 열어봐야 치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조심스럽게 한번 얘기를 꺼내볼게요. 네. 문희준 씨가 힘들었던 시기가 있었죠. 그 시작이 좀 궁금하기도 해요. 시작이요? 네. 아 시작이라 생각을 해보면은 대부분 여성 팬들이 저희가 많았고 남자분들은 그렇게 저희를 좋아하시는 뭐 물론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별로 이렇게 안 좋아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셨을 거예요. 근데 이제 솔로로 데뷔를 하고 나서 이제 아낌없이 주는 나무란 노래로 1위를 하고 네.
그리고 이제 시상식 때 락 부분 상을 제가 받았어요. 근데 꿈이었죠, 꿈. 네. 락 부분에 상을 받으면 이제 또 이 장르를 놓고 또 다른 또 새로운 장르를 또 열심히 해서 또 새로운 거 도전하고 이래야지란 생각이었는데 좋아하는 음악들을 그때 네. 장르 구분 없이 여러 음악을 하고 싶었는데 네. 조금 더 노력해야 하는 저의 그 음악에 비해서 너무 빨리 뭔가 상을 받고 막 이렇게 하니까 네. 제가 봐도 조금 좀 얄미웠을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아이돌이고 소녀 팬들이 막 많은 그런 한 친구가 우리의 영역을 침범하는 느낌도 있었을 것 같고 근데 그 이제 다음이 더 문제였죠 사실은 미운 거는 조금 제가 더 열심히 하면 빨리빨리 이렇게 그거를 헤쳐나갈 수 있었는데 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오해들을 이제 막 없는 이야기를 만들어서 이제 막 인터넷에서 퍼지니까 근데 오해가 한번 생기면은 야 이게 한 개만 좀 풀기가 좀 그런데 네. 너무 많으니까요 여러 가지가 너무 많으니까 이게 그냥 그 이상한 사람이 돼버리더라고요 제가 그게 진실이 돼버리는 네. 것 같아요 네. 막 성격도 이상하고 막 그래도 인간적으로 뭔가 손가락질 받을 만한 행동은 그래도 많이 안 했다고 생각을 해요 뭐 예를 들어서 뭐 법을 어기는 그쵸 죄를 진 건 아니니까 물론 불법 유턴은 몇 번 한 적이 있어요 근데 뭐 예를 들어서 진짜 큰 무리를 일으키거나 뭐 그런 건 정말 조심하거든요 네네 그냥 나중에는 포기를 하게 됐어요 그냥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해도 네. 열심히 하자 그냥 음악을 열심히 하고 오히려 더 밝게 이렇게 행동하고 행복해요? 지금요? 네 진짜 행복한 것 같아요 요즘에는 그 아이돌 그룹 H.O.T라는 이름의 리더로 H.O.T가 신인상을 받았을 때 네. 그때 첫 상이었거든요 그게 너무나 행복했던 기억이 나고요 그리고 지금도 무대에 설 수 있고 제가 만든 음악을 이렇게 들어주시고 아 이거 자체가 진짜 너무나 행복한 거라는 거를 제가 알았어요 지금이 진짜 너무 행복한 것 같아요 아 그렇구나 네, 행복합니다 아이고 네. 네. 느껴져요 이렇게 옆에서 보고 있으면 네네. 진짜 지금 행복한 사람들은요 옆에 네. 있는 사람도 그 행복감 전염시켜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말이 좀 단어가 좀 전염이라는 부정적인 단어를 써서 그렇지만 네네. 저는 행복 바이러스는 분명히 다른 사람에게도 감기처럼 전염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이제 그 브라운관에서 지금 보고 계시는 많은 분들에게 은윤 씨가 느끼는 그 행복감을 정말 아낌없이 나눠주세요. 제가 이게 무대에서 즐거움을 드리려면 그 암단오케이를 라이브로 해야 되는데요. 그거는 제가 조금 힘들 것 같고 예능 프로그램에서 이제 불후의 명곡이라는 프로에서 이제 네. 대기실에서 이제 재미난 그런 이야기를 하는 MC로 이제 활동을 하고 있는데 네. 제가 이제 조금 뭐 우스꽝스러워지더라도 조금 오해를 받더라도 네. 여러분들이 즐거우시다면 최선을 다해서 그 녹화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불후의 명곡도 많이 사랑해 주시고 스케치북도 많이 사랑해 주시고 제가 나오는 예능 프로 보면서 많이 웃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유시환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내 삶의 전부
가끔씩 때론 힘겨워 하지만 난 오늘도 내 길을 걸어가네. 또 일어나